뭐라고요? 부산 팬싸 단체 사진 올려주세요. 그럼 광주에 와서 뭐 부산 얘기를 하면 돼요. 그러면 나중에 찍어요, 그럼. 나중에 따로 메일 보내세요. DM 보내세요. 뭐 아무튼 네 되게 힘들었죠. 보니까 3시간 정도 좀 넘게 지나온 것 같은데 네 역시 네 이제 공연에서 만나면 되겠네요. 네 아무튼 오늘 팬사인회 이렇게 와서 잘들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. 네, 제가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네, 아무튼 제가 이제 많이 배가 고프거든요. 네, 저녁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뭐 알아서들 많이들 맛있는 거 드세요.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내년에도 이 날짜에 꼭 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뭐 오랜만에 광주 와서 정원이랑 똑같은 감정이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약간 힘들긴 하지만 되게 재밌어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뭐 사인회는 이제 앞으로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 너무 반가웠고 제가 가다가 또 못 알아봐도 이해해 주세요. 하여튼 너무 반가웠습니다. 감사했어요. 네. 오늘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너무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 잘 기억하고 그리고 잘 생각하고 있을게요. 고마운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런 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싶긴 한데 이렇게 좀 자주는 많이 못해서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또 공연장에서 만나면 되니까 우리 자주 만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보내요.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저랑 재경이가 자리를 바꿨는데 그닥 성공적이진 않았네요. 아무튼 그 이 앨범으로 사인회는 여기까지예요. 딴 데서 어떻게 더 합니까? 저희가 공연을 2시간 10분 정도 하잖아요, 보통. 근데 이게 사인을 3시간 한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농담이고. 아무튼 이제 공연 우리가 발매 공연도 일부러 안 했고 연말 공연 때문에 연말 공연이 뭐 이 앨범에 발매 공연처럼 될 텐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앞으로 다른 스케줄은 거의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나름 노력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괜찮았습니까? 세 번이나 했잖아요, 그죠? 네.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, 이렇게 될 거라고. 근데 막상 하니까 되게 기분 좋고 진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일들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가벼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뭐 진지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. 너무너무 고맙고 광주 분들은 내년에는 뭐 우리가 광주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더 광주 전라도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광주까지 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맛있는 거 먹고 전라도 음식 진짜 저희 외가가 전라도랑 광주 목포거든요. 그래서 음식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조심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고마워요. 안녕.